자,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관여한 사령관급 군인들에 대한 조사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죠. 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조혜연 기자 연결해서 수사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어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체포됐어요. 네, 맞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서 어제 저녁 9시쯤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12.3 내란 사태 당일에 국회에 소속 부대원들을 직접 투입한 핵심 인물입니다.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기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작 검찰 특수본의 소환조사 요청에는 수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다가 결국 체포돼서 어제 육군 이천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오늘 이전 사령관을 불러서 당시 계엄군 투입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 여인영 방첩 사령관 구속 여부는 이게 언제 나올까요? 네, 일단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서울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이 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군사법원의 신문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구속될 경우 현직 군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신병 확보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구속 여부는 아마 오늘 저녁 늦게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조혜연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별들이 몇 개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김영삼 정권 시절의 하나회 숙청 때처럼 만큼이나 정말 별들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인영 방첩사령관 구속영장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먼저 구속됐던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인데요. 이 특수부는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도 적었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하고 위법적인 포구령 1호를 발령했고 또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지시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이 범행을 설명했습니다. 또 저희 취재 결과 특수부는 정성우 방첩사 1차장으로부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극우 유튜버들의 말하는 자료들을 모아달라 이렇게 지시했다, 이런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여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해오고 안 되면 아예 뜯어오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여사령관은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방첩사 868 부대를 선관위에서 국회로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어제 구속이 됐죠. 네, 맞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신청했던 영장이 어제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의 구속 사유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일단 간략하게만 설명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남은 구속기한 동안 이 조 청장 등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